주의, 주의라고 나와 있죠. 손대지 마세요. 우리 생활 속 읽기에서 보면 이런 내용을 읽고 또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. 손대선 안 되는 거예요, 여러분. 기대면 추락 위험.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상황이죠. 기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추락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. 상당히 위험합니다. 비상용 엘리베이터라고 나와 있죠. 여러분, 엘리베이터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비상용, 좀 긴급한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. 여러분, 이제 그런 물건을 비상용이라고 하죠. 비상이란 말은 긴급한 사태,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. 비상, 이렇게 해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운전시라고 하는 운전을 알죠? 운전. 무언가를 움직이는 건데요. 운전 시에는 할 때, 운전과 시는 또 띄어 쓰는 게 맞습니다. 소방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? 소방서. 화재를 진압하거나 예방하는 곳을 말합니다. 소방이란 말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예방하는 걸 말하는 거죠. 특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부분에만 한해서 쓰는 경우에 전용이라고 하고, 물론 혼자서 사용할 때도 전용이란 말을 하긴 합니다. 탑승,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여러분 탑승이라고 합니다. 뭐 배나 비행기는 아니지만 올라탔다는 뜻이니까 탑승이란 말을 사용합니다. 그러니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거죠.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때는, 엘리베이터 이용할 때는. 피난이란 말 여러분, 아주 어떤 심각한 사안이 생겼을 때 멀리 도망가는 거죠, 사실은. 옮겨가는 겁니다. 피난이죠. 여기서는 계단으로 피난을 간다고 했습니다.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. 그런 아주 긴급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계단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여기 승강기란 말이 나왔습니다. 조금 이따가 질문을 하나 할 겁니다. 질문. 승강기는 여러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. 그죠? 사람이나 물건을 밑에서 위로, 위에서 밑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장치를 승강기라고 합니다. 정보로 말은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센터. 요즘에 여러분 많이 듣는 말, 우리 주민센터라고 하죠. 주민센터라고 합니다. 어떤 일을 맡고 있는 곳, 그 이름 뒤에다 붙여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센터, 주민센터라고 하죠. 센터. 센터란 말 대신에 또 다른 말 있으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말을 못 찾았어요. 선생님도 못 찾았습니다. 주민센터. 옛날에는, 이전에는, 동사무소라고 했잖아요. 사무소. 주민사무소. 주민센터. 센터란 말이, 외국어에서 이제는 외래어가 되었죠. 외국어에서 센터란 말이 외국어에서 이제는 외래어가 되어서 우리가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.